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 고종우 선생님입니다. 이제 그 4월 9일 날이 이제 국가직 다음 주가 그 소방직 시험이죠. 그래서 이제 소방직이 어쩌면 뭐 거의 90% 이상 확실하지만 어쩌면 이제 이번이 한국사를 이렇게 시험을 직접 치는 것은 이제 마지막입니다. 내년부터는 이제 검정으로 대체된다고 하니까요. 그런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제 19년, 20년, 21년 이렇게 소방직 세번 봤잖아요. 18년 한번더 있구나. 그래서 이제 소방직 기출이 이제 오픈된 게 80문제입니다. 그런데 문제가 다 평이했죠. 정말 쉽습니다. 그런데 뭐 완전히 쉬운 건 아니고요. 그래도 이제 한 문제 정도씩은 그래도 살짝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그뭐 이번에 마지막 시험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더 어렵게 낼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. 뭐 그렇게 이제 총 맞은 사람들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소방은 어차피 국어, 영어, 한국사는 좀 평이하게 내고, 그다음 이제 뭐 이게 법과목이나 그다음 이제 체력 이런 데에서 이제 변별력을 주잖아요. 그게 맞고 솔직히. 그래서 이제 국어, 영어, 한국사는 이제 뭐 평이하게 낸다고 봐야죠. 평이하게 낸다고 봐야 되는데,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걱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올해 소방간부 시험이 상당히 어렵거든요. 근데 그건 또 간부 시험이고,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또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요. 지금까지 이제 소방 문제가 뭐 그럼 또 엄청 쉬웠냐? 뭐 예를 들어 수령 칠사 같은 거낸거 있잖아요. 그건 좀 묵직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합격을 하시는데 또 90점하고 95점하고 만점은 또 의미, 한국사 90점, 95점 만점은 또 의미가 달라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, 기왕이면, 합격에 한발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한국사 만점 받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셔야 되겠다. 자, 그래서 이제, 뭐, 남은 기간 동안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,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요. 상태 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우리 강력 추천하는 모의고사는 이제 소방법원 모의고사입니다. 이 소방법원 모의고사는요, 진짜 솔직히 진짜 소방직 스타일하고 비슷해요. 소방직보다 진짜 5점 어렵습니다. 어떤 회차는 한 두세 회차가 있어요. 어떤 회차는 10점 어렵고요. 보통 딱 5점 어렵습니다. 그거 한 12회 중에서 3회, 4회 정도 풀어보세요. 그래서 이제 그 점수를 가지고, 80점대 후반 나오시잖아요? 80점대 후반, 90점대 초반 나오시잖아요? 전혀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. 지금 이대로 시험 치러 가도 95점 만점 뜹니다. 알겠죠?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소방직 수험생들한테, 그다음에 또 추천할 만한 건 이제 여기는 기성모입니다. 기출사건 모의고사. 요거 총 14회로 돼 있는데, 기출 문제를 변형을 안 시키고 그대로 실어놨습니다. 요거 이제, 구급용이긴 하지만, 소방직 중에서 조금 내공 좀 있으신 분들은 요거 푸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. 알겠죠? 그래서 이제, 요걸 좀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일단. 요걸 좀 풀어봐서,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. 이제, 절대언도, 절대사료. 자, 요거 이제, 구급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방직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거 들으면 도움 많이 되십니다. 저는 들으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그다음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방법원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평균 85점이 안 나와요. 그럼 지금 이론이 부족한 거거든요. 그분들은요, 요거 들으세요. 파이널 압축정리 24강밖에 안 됩니다. 1.4배속으로 다 들어도 되고요. 그 다음 이제 좀 약한 부분만 골라서 들어도 상관없습니다. 소방은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. 소방은 12대 8입니다. 12대 8입니다. 12대 8 또는 11대 9입니다. 근현대 쪽이 좀 많이 나옵니다.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. 근현대 쪽을 소홀히 하시면 소방은 만점 받기 어렵습니다. 그 다음에 소방은요, 100% 사료 줍니다. 100% 자료 줍니다. 알겠죠? 그래서 소방 스타일에 맞게 공부를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될것 같고, 이론이 부족하다면 만약에 있잖아요, 소방법은 모의고사 풀었는데
평균 85점 안 나왔어. 요거 무조건 이론 부족한 거거든요. 계속 자, 요 압축 이론 강의 좀 들으셔야 됩니다. 알겠죠? 안 늦었습니다. 이제 원래 이제 한국사 같은 과목은요, 막판 한 2주, 3주 동안 바짝 달리면 뭐 5점, 10점 올리는 건 금방 올립니다. 아시겠죠?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 소방직 준비생 치고는 한국사 과스펙들이 있습니다. 거의 9급 일행 준비하는 애들 수준으로 한국사를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요. 꽤 많아요, 실제로 보면. 그런 분들은 조금 소방직 난이도에는 과하지만 21년 시즌1이나 22년 시즌1을 좀 풀어보시면 어떨까? 요분들은 이제 요걸 푸는 이유는 간단하죠. 이번 소방직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. 작년보다 5점, 10점 어려울 수도 있다. 이런 가능성이 만약에 배팅하신다면 이제 조금 이제 막 이거 풀었다니까 야 이거는 뭐 소방법은 모의고사 뭐 평균 90점대 뭐 초중반 나온다. 요분들은요. 요분들은 현재로도 이 거의 만점 확실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요런 거 이제 푸셔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. 단 전제 이번 소방직이 좀 예년보다 5점 10점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에 만약에 배팅하신다면 풀어보세요. 아시겠죠?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. 그 소방은 어차피 그 사회경제 쪽은 많이 안 나오거든요. 정치 쪽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. 알겠죠? 그 다음에 이제 사회경제 문화 합쳐도 정치만큼 안 나와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그 소방직 특징을 좀 잘 살펴서 소방직은요. 절대 한국사 과하게 깊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. 알겠죠? 이제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하고요. 너무 어려운 모의고사 절대 풀지 마세요. 알겠죠? 기출도 소방 같은 경우에는 뭐 경찰이나 경관이나 이런 기출 안 푸셔도 되거든요. 전혀 안 푸셔도 됩니다. 소방하고 법원하고 국가직 지방직 9급 요 기출 문제만 프린트해서 이제 시행처별로 풀어도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19년, 20년, 21년 내리 3년 동안 국가직 지방직 한국사 문제 그 다음 이제 법원직 문제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소방직 문제 요거 프린트해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. 근데 경찰, 경관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가이드를 좀 잡아드렸습니다. 지금 이제 소방직까지는 딱 30일 남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 여러분들이 파이팅 좀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뭐 조금 부족한 분들도 30일 동안 무조건 5점, 10점은 더 올릴 수 있거든요. 알겠죠? 자,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덕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바로 당신이 합격하실 차례입니다. 자, 건투를 빕니다. 고맙습니다.